텃밭에 땅콩밭, 옥수수밭, 들깨밭 다 정리되고 이제 낙엽만 떨어지 남았네요. 구기자는 오래 되지도 않고 이건 여름에 심어놓은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 하도 더워갖고 이게 시금치에 시금치. 예. 몸살하고 올라오는 시금치가 이렇게 굵습니다. 아주 진하죠, 색깔이. 이거는 국거리 할 김치. 오늘 영하로 내려가갖고 이렇게 비닐로 해놨어요. 이게 저 고추대도 앞에 가지도 다 지금 정리하고, 이 앞에 지금 언니가 시금치 솎구고 계십니다. 시금치 날도 더워가고 하는 데다가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앞쪽으로는 가시인데 잘 되지도 않았어요. 김장할 때 쓰는 갓. 이 앞에 덮어놓은 거는 무 덮어놓은 것이. 무 썰어서 저기 이제 무말랭이 지금 만들고 있고, 저 앞쪽에는 총각무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오늘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좀 햇빛이 나니까 좀 낫네요. 저 앞에 텃밭에도 고구마밭도 다 정리가 돼서 저 앞쪽으로 이제 대파만 남았어요. 대파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하나의 농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다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게무 썰어서 무말랭이 만들고 있어요. 무말랭이 만들어 놓고 콩도 비워서 이제 서리태도 비워놓고 마르면 이제 타작할 겁니다. 햇볕이 되니 따사라고 지금 빨래 이렇게 널어놓고 있어요. 앞쪽에 무말랭이 깜돌이도 지 위에 안 찍어주냐고 지금 보고 있는. 깜돌! 밥 먹고 이제 엎어놓은 거야. 다 먹었다고. 뽀삐도 왜 니는 왜안 찍어주냐? 따뜻하니. 좋지? 무 썰어서 이제 무말랭이 만들려고 이렇게 쫙 열어놨습니다. 직하니. 여기도 이렇게 무말랭이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옆에는 콩도요, 올해는 잘 되지도 않았어요. 뭐 떨어봤자 얼마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햇빛이 따뜻하니까 잘 마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